한국의 중심 한반도의 기적 으뜸 연천 명품 연천 제 7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북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이곳은요 연천하고도 선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. 전곡리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선사 시대의 그 유적지를 너무나도 잘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고요. 무엇보다 그 선사 시대 유물을 그대로 또 잘 전시해 놓은 박물관도 이곳에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박물관은 못 가봤는데요. 네. 이 무대 앞에 가보면은 그 이상한 호박. 요상한 호박. 아, 요상한 호박. 네. 하여튼 나 그런 호박 처음 봤네. 그러게요. 예.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타이틀로 우리 네. 연천군에서는 아주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지역에 그 어떤 것보다 이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자리 잡으신 우리 농부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먹을거리, 볼거리 그리고 특산품까지 한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요. 전국에 많이 우리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른들 연천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네, 농수산물 대축제도 함께 개최되고 있으니까요. 네, 우리 연천에 한번 꼭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오셨다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다음 또 무대 소개를 해주시죠. 이번에는 참가 번호 4번이고요. 오늘 참가자 중에 최연소 고등학생 19살 참가자라고 합니다. 이름은 했고요. 오늘 참가곡은 이면정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. 아이고 10년 입술